안녕하세요. 셀트리온 홈페이지에 이렇게 보도 자료가 나왔습니다. 셀트리온 흡입형 항체치료제 임상 일상서 안전성 입증. 흡입형 칵테일 코로나19 항치치료제 글로벌 임상도 본격화. 오늘 뭐 많은 경제지에서 셀트리온 글로벌 임상 3상 들어가는 걸에 대해서 뉴스에 나오긴 했는데, 주가에는 그렇게 호의적으로 작, 작용을 하지 않았죠. 1,500원 하락을 했습니다. 반면에, 어, 일동제약은 어, 항원을 공급한다는 소식이 거의 상한가까지 갔죠. 참 음, 상대적인 박탈감, 어, 상대적인 피해. 그 일동제약의 주가 올라가는 걸 보면서 오늘 참 슬픈 하루였습니다. 그래도 셀트리온의 기술력을 믿고 어, 셀트리온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 보도자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미국 이날론사 주도 흡입형 항체 치료제 호주 임상 일상에서 안전성 확인 칵테일 흡입형 치료제 글로벌 임상 3상 임상시험계획서 제출 완료 2,200명 대상 대규모 임상 완료 진행할 것이다. ctp63 오미크론 변이 포함 주요 변이의 강한 중화능을 확인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투착화 대비 경제성 및 편리성 확보에 접근성 강화한 강화한 치료옵션으로 상업화 계획이다. 이건 뭐 우리가 이미 많은 어 뉴스를 통해서 알고 있었던 얘기죠. 더더군다나 우리 세트리온 진성주주라면 어 이미 2월 4일날 미국 임상 사이트에 올라가 있는 걸 우리 시각으로 2월 5일날 알고 있었죠. 그래서 회사에서 지금 뭐 나온 내용 중에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음, 셀트론 관계자는 흡입형 항체 치료제는 임상 일상에서 안전성을 확인하고, CTP63을 추가한 칵테일 흡입형 치료제의 글로벌 임상에도 돌입해 편의성과 변이 대응력을 높인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향후 흡입형 칵테일 항체 치료제 개발을 차질없이 진행하기 위해, 환자 모집 및 글로벌 임상 등의 최선을 다할 것이며, 최단 기간 내에 중간 결과 확보를 목표로 추진하겠다. 그래서, 최단 기간이란 이 말에, 우리가 뭐, CTP59를 개발한 기술력은, 셀트론의 기술력은 의심하지 않잖아요. 이 최단 기간 내에, 글로벌 임상 2200명을 대상으로 하는, 어, 임상 3상에 대해서, 최단기간 내 중간 결과를 확보를 목표로 한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우리가 코로나 타이밍 싸움에서 졌죠 그죠 결국에는 좋은 약을 개발해 놓고도 유럽이나 미국 FDA 승인까지도 받지 못하는 그런 불상사가 났는데 유럽에도 어, 사실은 대규모 수출을 원했지만, 오미크론이라는 변이 때문에, 뭐, 한 1,500억 정도의 수출로 지금 마무리가 되는 것 같은데, 결국은, 어, 이 오미크론에 대응하는 이 치료제, 편의성과 가격 경쟁력까지 갖춘 흡입형 치료제를, 추가 어, 결과만 좋으면 바이든 대통령에 의해서 긴급 사용 승인도 가능한 상태이니깐요. 이거에 조금 방점을 둬서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좀 이따 9시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